안녕하세요. 북녘바람입니다. 여기는 전라도 장흥에 있는 소등섬에 일출을 찍으러 왔어요. 멋진 일출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가 뜨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물이 다행히 빠졌네요. 와. 일출이 뜨려고 준비 중입니다. 해 나온다. 더 빨개졌어. 안녕하세요. 동력바람입니다. 여기는 전라도 장흥의 소등섬을 왔어요. 지금 일출이 뜰라고 빨갛게 물들었습니다. 일출 모습을
한번 담아보도록 할게요. 아, 맞아. 아, 멋있네요. 어, 뜬다! 진짜! 와! 일출이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와! 지금 일, 조그맣게. 와, 빨간에. 이거 영상이 안 담아진다. 야, 이거 빨간 모습. 야, 이쁘다. 야, 이게 근데 영상에 빨간 게 안 담아지는구나. 와. 와, 시뻘개요. 와, 근데 빨간 모습이 안 담아지네. 너무 멋있습니다. 와. 와. 어때요? 이야, 빨갛지? 엄마? 생명입니까? 지금 시각은 몇 시입니까? 12분이요? 지금 시간 와보세요.
아, 이게 물에 비친 모습이 멋있네.
Thank you.
있네. 물이 들어오고 있는 거네. 길이 잠기고 있습니다. 밀물, 여기 소둥섬도 물이 일몰설물인데 물이 지금 길이 열렸다가 물이 닫히고 있습니다. 물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길이 지금 없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까 내가 처음에 왔을 때 길이 편하게 있었는데 지금 길이 조금씩 조금씩 길이 없어지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처음 영상에는 길이 다 보였어요. 지금 길이 서서히 잠기고 있습니다. 보시면 저쪽으로는 길이 있다가 이미 저 소등선 방향으로는 이미 잠겼어요. 물이. 야, 이런 모습도 보기 흔한 일이 아닙니다. 길이 열렸다가 길이 일출과 함께 물이 잠기는 모습입니다. 동력이의 일찌감치 그래도 일어나서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 멋진 소등섬의 일출을 보여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소등섬은 옛날에도 저 안에까지 낮에는 찍었는 영상이 있는데 일출 모습은 제가 처음으로 찍어요. 일출을 한번 꼭 보여드리고 싶어서 나왔는데 마침 오늘 다행히도 일출이 떠서 여러분들께 이런 좋은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진짜 이 물이 잠기는 모습을 서서히 보고 있죠. 길이 어난히 있다가 물이 차는데 채 한 30분 정도 지금 30분 정도 지났는데 길이 서서히 없어지고 있어요. 길이 여기 보시다시피 물이 길이 점점 사라지죠. 이런 모습 자 참 귀한 영상입니다. 이거 야 내 눈으로 보고도 신기하네. 길이 그렇게 원하다가 길이 없어져 버리고 물에 잠기네. 근데 잠기는 시간이 진짜로 빨라요. 이게 들어갔다가 이걸 잘 모르시고 들어갔다가 그냥 한없이 풍경만 보다가는 잠기셔서 몇 시간을 내지 하루 종일 못 나오실 수가 있습니다. 항상 밀물썰물이 있는 곳에는 물이 항상 빠르게 저기 된다는 건 꼭 참고하세요. 진짜 물이 진짜 속도 빠르네요. 아까 길 다 보셨죠, 여러분? 길이 있었는데 지금 거의 길이 다 잠겼습니다.
길이. 아까 길을 그래도 잘 찍었네. 그음에 누가 이런 민어를 여기 당기겠다. 여기 보세요. 길이 다 없어졌죠? 이게 물이 진짜 빠르게 차고 있습니다. 와, 신기하다. 저도 이렇게 물이 이렇게 빠르게 차는 거는 탄도항, 화성에 있는 탄도항? 화성에 가보면 탄도항이 저기 전곡항이죠? 전곡항이 물이 열렸다가 그 밀물 썰물이 한 교차되는 곳인데, 전곡항 그 모습을 본 뒤로는 이렇게 제 눈앞에서 길이 있다가 사라지는 모습, 길이 있다가 사라지는 모습은 저도 영상으로 담는 건 처음인 것 같네요. 야, 신기하다. 신기합니다. 신기해. 야, 일몰과 함께 장기니 더 멋있네요. 제가 그래도 좀 빨리 와서 이 길을 찍어가지고 길 찍은 모습과 길이 사라진 모습 두 모습을 다 보여드릴 수가 있어서 정말 기분 좋네요. 아침에 바람도 불고 바닷가라 좀 춥긴 하지만 항상 구독자 여러분들 위해서는 더 멋진 영상을 담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여러분들 영상을 보시고 구독, 좋아요 좀 눌러주세요. 좋아요는 항상 누르실 수가 있고요. 구독은 딱 한 번만 누르시면 됩니다. 무료이고요. 한 번만 눌러놓으시면 평생 되고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손 엄지척 보시면 영상마다 좋아요 좀 눌러주세요. 제가 동력이가 더 힘을 받고 더 영상을 찍을 수가 있어요. 야, 신기하다. 길이 다 없어졌어. 와, 나도 이제 곧 저도 잠길 것 같네요. 조금 뒤면 제가 서 있는 곳도 한 5분 뒤면은 잠길 겁니다. 제가 서 있는 곳도 길이의 여자 동력이는 물 위에 서 있는 여자입니다. 물 위에 서 있는 여자. 물 위를 서 있는 여자. 물 잠긴 거 보시죠? 곧 제가 서 있는 자리도 곧 길이 없어질 겁니다. 다. 이야, 여기 보세요. 바다예요, 바다. 바다. 여기 제 서 있는 곳까지 다 잠겨요. 와, 멋진 산도 있고요. 장흥이 여행 오시면 코스로 볼만한 곳이 많아요. 저 지금 보시는 것은 소등섬이고요. 소등섬 정자도 있고요. 앉을 수 있는 소등섬. 오, 배도 내가 이제 물이 많아져서 그러니까 배도 아찔하다 아찔해. 점점 잠긴다. 물 위에서 있는 여자입니다. 와, 막 잠겨 잠겨. 나가야겠다. 와, 겁나네. 이제 잠기네. 여기 잠기네. 여기 길 있죠 지금. 제가 여기 지금 서 있는 곳이었어요. 여기 서 있는 곳인데 조금씩 잠겨요. 이게 이제 다 여기 물에 잠긴 물 바다로 변할 거예요. 물 위에 서 있는 여자. 물 위에 서 있는 여자. 여기 저 서 있는 곳, 여기 보이시는 곳 있지요? 이게 모두 다 잠깁니다. 모두 잠겨요.
참 신기해요, 볼 때마다. 이 바다의 자연의 신비. 물이, 밀물 썰물도 아직까지도 신기하고. 이 길이 없어진답니다. 제가 여기가 서 있던 곳이 서서히 잠기고 있어요. 제가 서서 영상 찍던 곳이 서서히 잠기고 있습니다. 굴껍질들이. 길이 이제 거의 다 없어지죠? 제가 서 있던 것도 이미 잠겼습니다. 우리 다 잠기는 모습을 한번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엄청 빠르게 잠기죠? 길이 거의 다 잠겼습니다. 이런데 잠기는데 진짜 조심하셔야 해요. 길 들어갔다가 빨리 안 나오면, 모르고 그냥 빨리 안 나오면 순식간에 길이 없어진답니다. 지금 보시는 곳이 여기 걸어갈 수 있는 소등섬의 길이었는데 다 바다로 물 위에 잠겼습니다. 여기도 좀다 잠겨서 바다에 모습. 길이 다 잠겼습니다, 이제.
탐진강 제암사 정남진 장흥 토요시장 정남진 장흥 현백 우드라무 소등섬 천간산 정간산 정남진 전망대 선학동 마을